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투신 서거하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님은 부산지검장 그리고 서울 동부검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재수 전 검사장의 죽음과 관계된 전후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재수 고 이재수 사령관의 그 투신과 관련된 고상을 말씀드렸죠. 예, 그날 오후에 참 입에 참 담기도 참 먹먹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시경 해서 우리 이재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은 또 직접 만났고요. 예. 왜냐하면 그 주에 월요일 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그날 밤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한 며칠간을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고 예. 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본인대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를 걱정하신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 때 세종시를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도 되냐고 해서 아유 무슨 소리냐, 이거 전혀 개의치 말고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셔도 되고 전화만 열어놓고 계시라는 정도로 하면서 그래 계속 다음 조사를 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 어떤 안타까운 비애감이 좀 깔려있는 듯한 목소리. 그래서 위로를 해드렸던 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러고 단 1시간 반 이후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겼다. 이분하고는 언제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2011년도에 저희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검사장으로서 이제 봉직을 하였는데 그때에 우리 이재수 사령관께서 부산 지역을 관할하는 그 군 사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단에 사단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장과 또 검사장으로서 또 그 지역의 경찰, 청장 등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과 가끔 이렇게 뵙고 지역의 어떤 그런 치안 상황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그분도 다른 보직으로 가시고 저도 부산을 떠난 이후에 다른 검찰청을 거쳐서 지금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연락이 있어요. 6, 7년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회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수 사령관은 저는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이 사진에 나오는 분위기라든지 이번에 그 유서를 보면은 깔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그 정복을 입은 자세가 반듯한 것 같았는데 어떤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6, 7년간을 이렇게 뵙고 대화를 나누고 해보시면 뭐 하시는 생각이나 이렇게 갖고 계신 세상을 바라보는 뭐 이 시야도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외모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본인의 이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참 군인이면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참 그런 반듯하고 또 이렇게 꼿꼿하신 그 외에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젠틀하고 그러면서 깔끔하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대와의 어떤 그런 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정도로 왜 저 너무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렇죠. 이분은 네. 참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다가가게 만드는 네. 또 그런 아, 대단히 참 좋은 장점. 고향이 충청도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도 그런 인간적 인연이 계기가 됐습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사령관과 이제 여러 가지 참 얘기를 서로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생각이 서로 생각을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예.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 거의 한 6월 그 무렵서부터 예, 예. 그와 같이 이 그 기무사의 뭐 지금 각 부처별로 작년서부터 뭐 소위 적폐 청산 TF라 해서 예.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삼고 하는 일이 지금 각 부처의 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큰 같은 흐름에서 기무사에서도 그 개헌 문건 이런 부분도 막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이 세월호 관련 사찰과 관련된 저는 뭐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 입에 담기는 싫습니다만 워낙에 언론에 그렇게 예, 알려졌죠. 예, 예. 그래서 세월호 사찰 문건 이런 부분이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언급이 되다가 갑자기 이 개헌 문건 이 부분을 어느 야당 의원들이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예, 갑자기 예. 급 부상을 했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그 당시 외국 방문 기간 7월 중에 7월 10일입니다. 인도 방문 중에 아니 곧 며칠 뒤면 귀국을 해서 그렇죠. 전후 경위를 살펴봐도 될 것인데 그렇죠. 어쨌든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특별 수사관 편성을 그것도 어떤 특정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지휘관들 군 검찰에서도 어떤 특정한 군 그런 분 비육군 예. 비기무사 수사요원으로 꾸려라. 독립수사요원으로 예, 꾸려라.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하여튼 좀 유별난 어떤 그러한 특별수사단을 이렇게 예. 편성을 해서 이 개헌문건과 예. 세월호 사찰 예. 이 건을 특별하게 조사를 예.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갈래로 예. 따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수 사령관은 그 세월호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고 그 후임자인 조연천 사령관은 이제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네, 수사 대상이 되는 조사입니다. 수사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계엄령 문건 이 사건이 부상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세월로 이 저 건은 사실은 좀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 경과를 보니까 7월 초에 네. 7월 초에 국방부에서 그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예. 문안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세월로와 관련된 기무사의 활동이 100페이지 넘는 하나의 백서로 정리가 되어 있었답니다. 네. 문건을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 문건을 보니까 이게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중요한 게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토를 달아가지고 이 혐의가 불법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주석까지 달았어요. 예. 그런데 이걸 사찰로 딱 특정한 게 바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로서 사찰 의혹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월로 그죠? 맞죠? 예. 세월로 유족 사찰 의혹이라 해서 예, 예. 사찰이라는 비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전 언론이 사찰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관공서에서 특히 이 뭐 수사기관에서 가끔 우리 검찰도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검찰에서도 좀 이렇게 이목을 끄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 기간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어떤 조사 기록을 하나의 어떤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수사에 참고하는 등등의 예, 취지로다가 백서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예, 사례들이 예, 왕왕 있습니다. 예, 모든 사건은 예.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예가 있는데 예, 예. 기무사에서도 뭐 다른 사례는 제가 뭐 그런 백서를 만드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라는 사고 자체가 그야말로 미증유의 참 엄청난 민간 선박의 침몰 사고이긴 하지만 뭐 사실상 거의 국가적 재난 사고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사고에서 그 당시 국가의 모든 공적 그 어떤 그 기관의 활동과 또 재난 구조 시스템이 모두 투입이 된 그런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무사도 다른 우리 그 군 병력과 함께 그 현장에 관여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기무사에서 쭉 활동한 내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그 백서에 있는 내용 속에는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기무사가 관찰하고 기무사가 활동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범정부 대책관이라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각 부처별로 다 나가서 소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소속 기관장에게 또 자기네들 소관 사항의 어떤 현황과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랄지 또는 어떤 분석 의견 또 어떤 대처 의견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백서 속에는 다른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까지도 다 망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부분이 기무사가 한 건지 어느 부분이 한 건지 때로는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우리 이 사령관께서 본인의 소회를 적은 글에도 보면 오히려 그러한 활동 자랑스럽고 그렇죠. 뭐 그렇다기보다도 뭐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소명을 갖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유사 사례에 참고하도록 만든 것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참 뭐가 누구든지 자기 필요한 것만 본다고 그렇죠. 자기 관점에서만 본답시고 그 가운데 부분 부분 뭔가 동향 보고 무슨 뭐 이 저 그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약간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예, 예. 어떤 그런 용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범죄로 뭐 본 소위 응? 사찰이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사찰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이재수 사령관의 유서의 첫 마디가 바로 최신의 헌신을 했는데 최선의 헌신, 네.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5년 지나가지고 이거를 사찰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 첫 문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랑스럽게 100페이지 되는 이상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아니 이걸 범죄를 했다, 이게 사찰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데 그런 기록을 남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령금 도문권도 마찬가지고 계엄령금 도문권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참고를 하라 해가지고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죄하러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이 7월 달부터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행이 편성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계엄문건 관련해서 그는 검찰과 일반 민간 검찰과 군이 합동으로 수사를 했고요. 예. 이 세월호 사찰 건은 우선 군에 아직 예. 재직 중인 현직 기무사 간부들을 조사하느라고 별도로 국방부 쪽에서 군 검찰단에 의해서 먼저 수사가 7월 이후에 10월까지 조사가 예.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군 검찰에 의한 그 기무사 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그러니까 이 검찰이 합동 수사한 게 아니라 예, 예. 군 검찰에서 이렇게 이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이 사고가 발생한 게 2014년 4월인데요. 예. 그때서부터 10월까지가 이 사령관의 임기였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당시의 직급으로 그 지역 대장, 기무대장급을 맡고 있던 대령급의 간부들이 지금 이제 장성이 된 겁니다. 예. 예. 원스타, 투스타 이 장군이 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 대장급으로 맡고 있던 대장 역할을 했던 그분들을 상대로
먼저 세 사람을 이제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씌워진 이 제목이라고 한다면 사령관에서부터 참모장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들 이러한 기무사 간부들이 서로 어떤 공모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기무대원, 그러니까 그 하급자, 현장에 나간 사람들을 활동관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즉 그 당시에 왜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사찰을 했느냐, 이런 혐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령관은 비록 11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받았지만 이 7월부터 10월까지 그 당신의 그 하급자였던 군 간부들이 그런 식으로 참 이 모욕적인 수사를 당하고 그걸 다 알고 있었네. 그러면요. 그 상황을 자기가 수사받는 것과 똑같은 아픔과 있었지. 고통과 비애감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속 있었고 있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무사령관으로서도 소상하게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부분도 더러더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알고 뭔가 또 당신 입장에서 아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최고 지휘관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군 검찰부에서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그렇죠. 또 얘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알고 싶어도 주의하고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주위에서 전부 다 그런 연락 함부로 하다가 괜히 무슨 뭐 회유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위 사실의 어떤 그런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괜히 나중에 오해받으니 연락도 하지 말아니까 연락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살 없는 감옥 생활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몇 달을 지냈군요. 예, 저로서도 이것이 다른 일반 검찰청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또 나름대로 면회를 가든 어떻게든지 귀동냥이라도 해보겠는데 국방부 그 검찰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같이 일반적인 걱정만 서로 나누면서 저로서는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법원 검찰관들도 법률가인 이상 그렇게 무리한 어떤 해석은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일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차례차례로 다 구속이 되었고 거기서 한 가지 또 약간 특이할 것은 지금 구속된 현역 장성 중에 한 분은 또 그 다음에 그 기무사령관 미국에 있는 조현준 사령관 밑에서 그 계엄문권 거기 TF에도 일부 좀 이를테면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현준 사령관을 좀 귀국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약간 압박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이걸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몰고 가는 그 논리적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지율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지방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결국 그때 기무부대원들이 가서 활동한 내용이라는 것이 우선 그 세월호 사체의 그 수색과 인양 또 경우에 따라서 받으니까 이 사체의 혹시 또 유실을 막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육해공 해병대의 그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군으로 보면 작전입니다.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이 투입을 돼서 본연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기무부대가 가서 나름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작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이것이 또 대상이 소위 대민 지원 또 군 입장에서는 작전의 대상이 참 애타게 자기 가족의 사체 인양을 기다리는 그 유족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또 대화를 통해서 이 구조팀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도 듣고 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 의견 불만 이런 사항들 다 이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단순히 오늘 몇 명 구조했다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입장에서는 상부에, 즉 청와대나 국방부에다 하는 나름대로 파악된 현상에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일종의 어떤 정책 재언이랄지. 그렇죠. 또 이와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각종 괴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참 이 신기에 굉장히 참 혼란스러운 그 당시 여러 가지 이 괴담들이 많았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이 좀 여론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등등의 건의를 했고 또 마침 그때가 6월 4일 날 그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선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까지 논란이 되다가 그대로 됐습니다만 그런 저런 상황에 대한 이 어떤 보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을 왜 선거와 세월호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또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 어떤 그런 여론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기무사가 그런 걸 왜 신경 쓰느냐 이것이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약 내지는 네. 좀 곡해가 되는 거죠. 우리 수 변호사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육해 공군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세월호 수습에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자연히 의무적으로 그 기무부대가 따라가야 되고 기무부대가 하는 일이 주로 정보 수집이니까 군의 작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탐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민간인들 대부분이 이제 세월로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정보 수집도 불가피하게 같이 이루어진 건데 요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만 딱 떼어가지고 왜 군대가 민간인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서 플러스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남용입니까 지금? 네.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직권남용을 그랬는데 이 이재수 사령관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했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백서까지 남겨놓았다 예, 예. 하는 이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수갑을 채웠다 채우려고 했다 구속하려고 했다 뭐 수갑을 채웠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 사건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저도 이 법을 이렇게 다루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뭐 민간인 사찰이다 혹은 정치인들을 수사기관에서 소위 뭐 뒷조사 사찰을 했다 어쨌든 해서 가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법령 가운데 어떻게 저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 사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사찰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정해놓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 규정과 요건에 안 맞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뜻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사찰로 인해서 뭐 여러 분야에서 가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마침 법원에서 판례로다가 말입니다. 이 사찰이라 함은 어떤 타인에게 어떤 부당한 그렇죠. 어떤 그 규제를 또는 부당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 불법적인 미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망원 수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몰래 하는 탐문 활동 또 아마 그 이렇게 보면 뭐 불법으로 타인의 요즘 그 SNS 예, 예, 이메일을 예. 열람을 한다거나 혹은 뭐 또 이 불법 도감청을 한다거나 그렇죠. 야간 좀 불법성. 좀 우리 보통의 상식선에서 예, 부당한 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 사찰이라는 쪽으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에서 즉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고 직후에 우선 각 부처별로 다 나가서 소환 활동을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기무부대로서는 기무부대의 업무가 원래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군 내부에서의 본연의 활동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이 소위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에서 혹은 또 이분들의 그 장례가 이루어진 그 안산 그 분향소 등에서
그냥 다들 노출된 상황, 그렇죠. 노출된 속에서 파악한 상황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다룬 것이지, 그 우리 법원 판례에서 말한 그러한 방법을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유병은 핵무물병된 유병원을 추적하는데 전화를 뭐 그렇습니다. 감청한 그것도 말씀 그것도 전화가 아닙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군 검찰부에서 현역 장성 등 이 사람들을 구속 기소 3명을 기소한 그 결과를 소위 수사 결과 발표라고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이분들도 이 사찰을 어떤 이렇게 했다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 보도자료에 보면 무슨 아주 불법 도감청도 했다는 게 한 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그 보도자료를 열심히 살폈더니 오직 한 건 유병헌에 대해 유병헌 그 당시 세월호 선사의 실제 사주로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유병헌 그 회장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의 어떤 참 이 소재 수사를 위한 모든 공권력이 다 동원됐었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전혀 이게 흔적이 안 잡히니까 소위 워키토키 이런 이 전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전화도 아니라 그런 워키토키를 이용한 그런 교신은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군 밖에 그것을 감청할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어떤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군사 작전 개념인데 우리 저 이사령관의 참 토로에 의하면 아, 그 당시 세월호 소위 유병헌 씨의 소재를 수사하던 그 당시 검찰 인천지방검찰청이었어요. 그렇죠. 인천지검의 인천지검인지 하여튼 법무부인지 거기서 그런 방법까지도 좀 한번 해봐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죠. 지원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그 당시로서는 일단 문제인물로 부각된 그렇죠. 유병헌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한 그거를 그럼 민간이 사찰이다. 그걸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이거를 과연 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재수 이 사령관 입장이 되어볼 수가 있네요. 되어보면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더구나 얼마나 이게 억울한 수사냐 하는 걸 알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환이 오길만을 기다리면서 네. 그때 이제 변호사로 선임되셔가지고 자문하셨구만요. 예,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변호사로 정식으로 뭐 선임계를 냈다 이거보다도 왜냐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 나중에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할 때 그때 내면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같은 이제 이 수사의 흐름을 좀 맥을 아는 입장에서 서로 지인으로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돌아가신 후에 월간 조선에서 제2의 유서라고 공개했던 그 소에서가 실은 돌아가시기 뭐 하루 이틀 전에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이와 같은 즉 군 검찰부에서 이 자기 하급자 장성들을 구속하고 할 때에 걱정을 했어요. 우리 이사령관이 군 검찰에서 나를 혹시 참고인이라도 좀 안 부르나. 그래서 제가 부를 수도 있지만 군에서 이 전직 사령관도 어쨌든 같은 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연락해서 내일이라도 나오라고 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얘기를 소회를 좀 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하기보다는 그리고 언젠가 본인이 또 조사받을 때에도 준비를 그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투신을 한 그 시기에 이렇게 작성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의 본인의 안타까운 소감이 다 들어있네요. 그걸 아주 정리가 잘 됐고요. 네. 그 또 이분이 참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 네. 물론 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이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월간조선 그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그 카필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쉬고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